원래는 이제 태권에 정확하게 하게 되면 이 서는 자세가 있습니다. 예, 서는 자세가 있는데 그건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 엉덩이 쪽만 약간 살짝 늘어뜨린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상태에서 가볍게 태권의 몸속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네, 강기세장공이라고 그래서 이거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고요. 그대로 늘어뜨립니다. 네. 자, 우선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그대로 다시 일어서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볍게 머리서부터 가볍게 팔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같이 상체를 늘어뜨리시되 이 엉덩이도 같이 살짝 늘어뜨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둥글게 되겠네요. 등이 약간. 둥글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잠시 기다렸다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주 쉬운데요. 네. 이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 요거를 보면은 제가 여기에 요즘 자율신경 계통에 그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우리 척추가 있으면은 요기에 교감신경이라는 신경들이 쭉 있는데 요걸 신경절이라고 합니다. 요 부위를 갖다가 주로 운동을 시키고 두 번째가 여기 골반 쪽에 자율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하고 교감신경을 같이 조절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뇌도 관계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파킨슨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지도를 해드려봤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굉장히 도움이 거군요. 됩니다. 예방 효과도 있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교감신경절이라는 이 신경절은 작은 뇌라고도 얘기합니다. 작은 뇌신경은 그래서 이 뇌신경은 등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